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세상에. 너무 기네요. 아우 죄송해요. 너무 네, 기다리게 해서. 꿈꿀 깨끼 깡끈을 모두 같이 신승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작가님이 써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예. 이렇게 좋은 말을 저한테 해주셔서 이제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다 깨기 깡을 다 갖춘. 안녕하세요, 꿈꿀 깨기 깡깡. 예. 근데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스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라이징 스타를 넘어서서 이제는 웬만큼 이제 올라갔죠?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직 배가 고파요. 예, 아직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전히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아직 예. 더 올라가야 되니까.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네.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만나서 우리 세준 선배님도 한번 나와 이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러신 줄 알았는데 진짜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지나가는 말로 그런 밥 먹자 이건 지나가는 말인데 한번 나와나 진짜. 밥 먹자는 하셨는데 지나갔는데.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라디오 한번 나와는 안 지나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네. 근데 잘 맞아요. 저 밤 이제 약간 저 부엉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밤 잘 맞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악 방송 국악 FM의 이음밤이긴 하지만 네. 국악인 네. 국악인은 처음 오신 거예요. 여기에요? 네, 처음으로. 국악인들은 안 와요? 아니, 안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다녀가시고 저희 밤 10시 저희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는 국악 음악은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국악인을 직접 모신 건 처음이에요. 아 예. 여기에 예, 예 저희 프로그램에. 그래서 일찍 다 주무시나 왜 그러지? 아, 선생님들 왜 안 모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모르고 하니까 예, 전혀 뭐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모시기가 죄송스러워서 저를 스타트로 이제 계속 앞으로 쭉쭉 예예 예. 예, 오시면 좋을 거예요. 신승태 씨가 그 문을 좀 잘 열어주십사 하고 모신 거예요. 제가 오늘 문을 한번 잘 열어보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오늘 문이 열리는 네. 오늘 부르면서 왔어요. 차다 보면서 문이 열리네요. 문 열고 들어오셨는데 아 여전히 참 유쾌하고 예. 잘 생겼어요.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잘생겼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좀 이런 표현 죄송한데 참 똘똘해 똘똘하게 생겼어 사람이 처음 듣네요 똘똘하다 예, 제가 보기엔 딱 그런 의미인데 예. 아니 그 아까 얘기한 꿈, 꼴, 꾀, 끼, 깡, 끈 이거 중에 한번 읽어보셨죠 밖에서 네 오늘도. 읽어봤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딱 나다 이거는 이거만큼은 내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다 저요? 무조건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예. 하나만 고르라고요? 네? 아 저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스타가 되고 싶다는 목표, 막 꿈 이런 게 없어요. 아 요건 옛날부터 좀 없었어. 덜하고. 네, 네 참 예. 덜해요. 생김새야 인간 됨됨이 뭐 이거는 뭐 남들이 저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지 뭐 제가 이게 꼴이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그것도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좀 꼴이 웃음이. 그렇죠. 예. 자신이 나아갈 곳을 아는 꾀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 참 이건 제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치가 빠르거든요. 약간. 네. 아, 여긴 내가 낄끼빠빠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끼. 아 이거는 무조건 인정. 근데 이것도 뭔가 제가 끼가 막 이렇게 할긴 좀 그렇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뭐 거지. 옆에 뭐 옆에 있는 제가 보기엔 진짜 인정. 그러니까 그냥 예, 그것도 뭐 제가 예, 인정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있지 네. 맞아요. 정말 있어요 이게. 네.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끈. 이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동안 온 건 행운이 하나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내가 잘해서 된 거다. 많은 행운이 오는데 아 예. 저는 못 잡아요. 아 잘. 진짜요? 예. 네. 아 그냥 그걸 다 잡지 못하고 약간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그냥 그건 아쉽네. 예. 네, 막 팍팍 잡아야 되는데 좀 성격이 네네. 좀 그렇지 않나. 뭐 일단 가진 게 많으면 남들보다 다가오는 끈이 내려오는 끈이 또 많잖아요. 앞으로도 잡을 기회가 많으실 예, 거예요.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예. 끈 좀 내려주십시오. 요즘에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끈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광고 끈 하나 예. 잡게 되면 예. 곁가지로 오는 것처럼 같이.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어때 오면은 같이 좀 같이 입읍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음악 쪽 끼가 넘쳐났다고 뭐 소리 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그냥 그거 두드리고 노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기 때 사진 보면은 네. 막 팬티도 안 입고 있어요. 막 그냥 어머. 저고리만 예. 입고 어머. 막 집에서 사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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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가리 들고 계속 그런 거밖에 없어요. 어. 아니 뭐 손수건 같은 거 갖고 막 한국 모형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약간
아니 주위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국악이나 전혀 없었는데 전혀 없는데 집에 이제 꽹가리가 하나 있었어요. 집에 꽹가리가 뭐 있어요? 할머니가 국악하시는 분도 없는데 할머니가 예. 고사 지내고 이런 거 직접 하셨나봐요. 예. 뭐라 이렇게 집에 뭐 아 그러면 거의 국악이시네. 차를 바꾸시거나 옛날 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예, 예, 또 충청도 분이셔가지고 예. 잘 비셨어요 부엌에서 약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예. 제가 어릴 때 들고 엄청 그거를 근데 울면은 그거 주면은 끝이었대요. 치면서 그냥 그걸 막 치면서 그거 타고난 거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왜 저도 모르죠. 그건 모르지 타고난 거니까 왜 타고났는지 어떻게 알아?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쳤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반에 들어가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국악의 길로 들어선 건데 그때는 학교에 사물놀이반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급식소가 생겼는데 네. 거기 영양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 근데 그 영양사 선생님이 약간 이제 대학교 때 그런 동아리를 하셨나 봐요. 사물놀이. 네, 그래서 예. 영양사실에 장구가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집에는 꽹가리 있고 영양사실에는 장구 있고 선생님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 방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그거를 내려가지고 쳤어요. 어머나.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이 너 혹시 이런 거 하고 싶냐고 해서 저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사물놀이반을 학교에 만들어주셔가지고 우와. 그때부터 이렇게 사물놀이를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청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 후에 네. 어린 시절에 그가 신나게 꽹가리 치던 학창시절 모습이 생각난다 하는 속초 시민들의 증언도 막 나왔다고. 아 왜냐면은 이 속초에 그 갯마당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저희 선생님 이제 거길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그 선생님들이 거의 속초의 모든 이제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을 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선생님들 공연을 같이 하면서 뒤에서 약간 뒤치덕거리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그 옛마당이라는 게 약간 속초에 저 어렸을 때 연예인이에요. 속초에 그렇구나. 진짜 연예인 단체.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꽹가리 치는 애가 제가 보인 거겠죠. 뭐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아주 예. 아주 어린 친구가 당차게 잘 쳤던 모양이 어르신들 보기에 또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어르신들이 예. 보기엔 이쁘죠. 애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예. 꽹가리 치면서 다니면. 9073님께서 오늘은 국악방송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신승태님이 나오셨네요. 2시간 신명나게 놀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903님은 노래는 기본이고 춤, 소리까지 잘하시는 천상 끼쟁이 신승태님 이음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이음밤이구나. 줄여서 예, 그죠? 네, 이음밤 좋다. 이음밤. 4298님은 신승태님 반갑습니다. 라이브가 장난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큰일 났네. 이분도 큰일 났다고 지금 국악방송 천장이 걱정된다고 깔거 한번 가보시죠 라고 맺어주셨고요. 자 일단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도 많고 예. 예, 듣고 싶은 노래도 많으실 텐데 일단 음원으로 한 곡 좀 골라주세요. 뭘로 귀를 좀 풀어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동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동침이. 제 곡인데 예. 이건 이제 그 드라마 OST였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하자 그래서 그냥 가서 한 건데 저는 뭐 그냥 어려운 게 없었고 옹해야에 네. 약간 개사가 돼서 뭐 옹해야 옹해야 이 노래 하시잖아요. 네. 얼음동동 동치미 속풀이에 동치미 이런 거예요 그냥. 아, 예. 이렇게 하고 래퍼가 같이 랩을 하고 약간 이런. 이런 거였어요. 와. 중간에 래퍼가 랩을 하고 제가 잠깐 중간중간 나와서 또 동치미를 부르고 그런 음원인데. 래퍼가 최주현 씨인 건가요? 아니요. 이건 누구예요? 최주현 씨는 그 또 예. 앵비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네. 그 경기민요하는 앵비라는 팀. 예. 저랑 친해서 같이 녹음실에 놀러 갔다가 여기 여자 국악인 목소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밖에 있는 친구가 노래 잘해요. 빨리 들어와서 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하게 됐어요. 네,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알아요. 요즘 예. 핫한 예. 그 이제 친구들인데 아, 네. 네. 같이 거기, 작업을 하셨군요. 거기 갔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놀러 갔다가. 그럼 신승태 씨와 최주현 씨와 또 래퍼가 함께한 네 래퍼 그런... 아 래퍼 이름 뭐였더라 도훈님 아 도훈 씨까지 예, 예. 이야 기대됩니다. 동치미 들어볼까요? 얼음동동 속풀이에 화가 날 때 때도 우리 엄마 생각나는 오동동동동 치미 한 그릇 뚝 따 시원하게 흐르륵 흐르륵 오동동동동 치미 한
약간 맷돌 들고 돌아 맨 처음 막혀버린 내 속. 에이, 앞서 봐도 결국엔 내 얼굴에 침뱉기라 다시 삼켜. 에이, 안에서만 커지는 목청 포커 페이스는 내 유일한 장점. I was born a love ya 다 필요 없고 내 속을 들어줄 그런 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get it. 몸과 마음은 언제나 반대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봐. 너를 꺼내봐. 에이, 어느 정도 소풀이에도 화가 날 때도 기쁠 때도 우리 엄마 생각나는 오동동동동 침이 한 그릇 뚝 딱 시원하게 크르륵 크르륵 오동동동동 침이 한 그릇 뚝 딱 답답해 꽉 막힌 듯 막막해 You're not me 넌 어때 놀아볼래 저렇게 물 한 모금 마시고서 쌓아놓은 거 다 털어내 때로 멍청하게 행동해도 어차피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네 FM으로 살겠네 인내심의 한계와 믹스 생긴 대로 놀래 너네들의 걱정거린 아니니까 팬 호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침 호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 침 허둥둥둥둥둥둥둥 동동동동 치미 허둥둥둥둥둥둥둥 버릉둥둥 소풀이에도 화가 날 때도 기쁠 때도 우리 엄마 생각나는 오동동동동 치미 한 그릇 뚝딱 아유, 동치미 한 사발 하고 싶네, 아, 진짜. 예. 이 노래가 제발 좀 그 홈쇼핑에 나왔으면 좋겠는 오. 바람이 있는데 한 번도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동치미도 이렇게 제품화되어서 많이 그렇죠. 판매가 되나요? 되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김치 이런 거 하고 예. 방송하고 할 때 홈쇼핑에서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와야지. 그리고 네, 홈쇼핑 관계자 여러분들. 동치미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막 나와가지고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움하는 거.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가 화해하고 가시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서도 주제 음악으로 쓰면 딱이네 아주.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떤 그 경기 민요와 펑키가 섞인 네. 그런 장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민요 할 때 뭐 경기 민요, 네. 남도 민요, 서도 민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네. 남도 쪽이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판소리는 또 다른 거거든요. 예, 예. 판소리는 그냥 민요가 아니라 그 이 판소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네, 네.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 어쨌든 예. 그게 이제 판소리인 거고 민요는 유행가. 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던 그냥 민중들의 노래 민요 말 자체로. 예. 그래서 남도 민요는 이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성음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진도아리랑 대표적인 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 이렇게 미세요. 이렇게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하시는 느낌의 어떤 딱 들으면은 판소리. 지금 신승태 씨 보는데 나는 무슨 그 동영상 이렇게 촥촥촥촥 그런 효과 먹고 소리가 이렇게 미시는 약간 다 배로 미시고 통성을 내고 하시고 이제 경기면 약간 위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 지방은 옛날부터 풍요롭고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한이 있고 막 이런 한이 아니라 약간 예. 흥겹잖아요 항상. 그래서 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 예. 게 약간 경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흔히 배우는 게 사실 경기 민요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맨날 하시던 게 경기 민요. 맞습니다. 예, 그런 예, 거 다. 예, 예. 뭐 니나 노 이런 게 다 경기 민요입니다. 너들 강변 이렇게 신나는 흥겨운 게 경기 민요. 그런 게 이제 경토리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동부 쪽에 이제 그 메나리
뭐 이렇게 강원도라든지 경상도 이쪽으로는 예. 따라 딘 띠리디 요건 이제 존데 그건 이제 경기민요 하시는 분들도 다 하시고 남도민요 하시는 분도 다 하는데 어쨌든 네. 목은 비슷하고요. 예. 거기는 또 이제 서도 쪽은 약간 끌목이라는 게 있어서 딱 들으면 아 이건 서도민요구나 하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위로 떨어요. 뭐 니 이렇게 약간 오, 이런 게 서도민요입니다. 어쩌고 첫째 구 이렇게 위로 떱니다. 그 아까 떨림이 아까 남도 할 때는 이 뱀 밑에서 나왔는데 예, 지금은 코 위에서 나오네요. 맞아요. 요 위로 그냥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은 딱 알아요. 아 요게 서도구나. 야 아, 경기민요는 아리아리 약간 이렇게 하는 게 경기고. 뭐 한번 요렇게 들었다고 완벽하게 제가 다 뭐 알아 듣고서 기억할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걸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제 너무 나중에 좋아요. 들으시면 바로 네. 아 요건 남도였구나 아 요건 서도구나 들리실 거예요.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신승태 씨는 뭐, 원래 뭐가 전공이신 거예요? 저 전공은 타악인데 타악기를 그래. 타악기를 전공했는데 네. 이제 대학에 와서부터 취미로 이제 경기민요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네. 근데 노래하실 때 보면은 저기 남도 민요 쪽처럼 이렇게 되게 깊은 근데 그게 있는 거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타악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팀을 오래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네. 판소리 팀을 오래 해가지고 약간 그게 귀에 잘 익어 있나 봐요. 그 판소리가 예, 예.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다른 경기 민요 하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판소리를 약간 소리를 뭔가 잘 낼 수 있는. 네. 어 좋네요. 네, 예. 그렇죠. 다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으니. 섭렵은 아니면 흉내 내는 거지. 예. 뭐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섭렵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줄이야. 와 그렇다면 직접 한 곡 청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부를까요? 뭐 불러야 되죠? 그대라는 꽃. 아 이건 갑자기 경기민요 얘기하다가 제 노래인데요. 네, 아, 괜찮아요. 어, 예.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나왔습니다. 네. 제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인데 그대라는 노래하고 설명할까요? 아니면 설명하고 노래할까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노래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신승태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선물입니다. 제목이 너무 아름답네요. 예. 그대라는 꽃 청해서 듣겠습니다. 라디오 보시는 분들 집에서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대라는 꿈 감사합니다. 얼마나 왔을까 뒤돌아서 보니 지나온 청춘이 보이네. 기쁨과 슬픔의 만남과 이별에 울고 웃었던 인생길 굽어진 오솔길도 비탈진 언덕길도 걸음걸음마다 꿈을 꾸던 그대여 아 흐르는 강물 속에 근심 걱정 미련 없이 우를 벗어 던지고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다시 새롭게 피어나리 그대라는 꽃 그저 앞만 보고 걷고 또 걸었던 외롭고 고단한 이 길에 평생의 친구와 인생의
노래를 만난 건 행운이었네. 비 내리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우릴 피워내는 시간이라 나는 믿네. 아, 말없이 흐르는 강물 속에 근심 걱정 미련 없이 우를 벗어 던지고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리. 그대라는 꽃 아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속절없이 야속한 세월은 흘러가도 돌고 도는 계절처럼 영원토록 찬란히 피어나리. 그대라는 꽃 아우, 노래 꼬리 길다. 박수 오래 쳐야 되네. 와, 꼬리, 너무. 꼬리가 너무 길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좀 잘라봐야 되나? 너무 잘 들었어. 와, 진짜. 그대라는 꼬. 너무 열차겠네요. 아닌 밤 중에. 굉장히. 아니, 그 정체 분명님께서 예. 모든 장르가 다 후덜덜하신 신승태님.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투명에 가까운 블루님은 아니 얼굴은 랩하게 생기셨는데 이것도 맞아. 감사합니다. SHK님은요 예, 신승태 가수님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 그대라는 꽃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맞아요. 뮤비는 국민엄마 고두심님과 함께 했답니다. 대박 대박 하셨어요. 맞습니다. 고두심 선생님이 출연해 주셨어요. 예. 예, 뮤직비디오에. 그래, 아 이거 불후명곡 우리 불후명곡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쵸? 이때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예. 막 맞아요. 9073님께서 그대라는 꽃 플리에 바로 저장 완전 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왜냐면 제가 또 작사에 참여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들으시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9804님께서는 신승태님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이브가 음원인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 없다님. 와 이 괴리감은 무엇인가요? 얼굴은 15세 소년인데 정서는 100세 넘어까지 아우르시는 듯이요. 라이브에 몰입하게 됩니다. 오, 15세요? 감사합니다. 예, 15세는 조금 뭐 한 25세 정도까지는 아유, 그래, 그럼 제가 아, 15세는 15세 중이야 중이. 15세요. 예. 예.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나는 네. 그 신승태 씨 보면 저번에 내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싱싱밴드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 시절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싱싱밴드. 아, 근데 그 싱싱밴드라는 게 사실은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해오고 있다가 싱싱밴드는 정말 저 막 음악을 해온 저의 인생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잠깐밖에 네 잠깐 예. 한 2, 3년 했습니다. 근데 예, 예. 그게 제일 이제 뭐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잘 돼보자 우리 이걸 한번 나가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진출하자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친한 같이 작업하고 같이 이제 공연하던 분들이랑 어떤 공연을 하다가
어, 우리 요거를 조금 그 이제 이문 씨, 예, 이문 씨 예, 공연을 하다가 예. 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음악만 가지고 좀 홍대에 나가서 우리 클럽에 가서 공연해 보자. 이래 가지고 예. 어, 좋아요. 나도 밴드 하고 싶었어요. 이래서 그냥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것을 그 이제 한국 그 어디지? 팜스 초이스 하는 데가 있어요. 팜스 초이스라는 게 예술 이제 예술을 파는 거예요. 네. 마켓. 예, 예. 예술 마켓, 아트 마켓인데 이제 여러 국가에서 오셔가지고 한국에 그 팜스 초이스를 한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디렉터분들이 쇼케이스를 보고 사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개막식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출품된 게 아니고 그 개막식을 하는데 와서 조금 공연을 해달라.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이제 여러 국가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쇼케이스는 찾아가서 보지만 개막식은 그냥 와서 놀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보고 어 이거 너무 재밌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잘 됐어요. 저희가 어. 미국으로도 가고 뭐 어디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랬는데 그 NPR이라는 프로그램 NPR 네, NPR이라는 예. 미국의 공영 방송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타이니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에 예. 그게 뭐 아델도 오고 뭐 막 비욘세도 나오고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들만 출연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 무슨 페스티벌에 갔다가 네. 거기서 저희 하는 걸 보고 우리 NPR 그 디렉터 분이 왔나 봐요. 어. 이분이 이름이 밥인가 그랬어요. 기억 밥인지 굽인지 그래서 그분이 밥이 우리한테 NPR에 한번 가지 않겠냐고 예, 근데 또 워싱턴이래요 거기서 아 워싱턴까지 가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예. 아 오늘 가서 대충 빨리 하고 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예. 거기서 하고 나서 이제 그 너튜브에 이제 이게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까지 한 6개월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죠. 그냥 계속 그냥 그런 사람. 예, 예.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싱싱이라는 게 막 클럽 공연을 많이 하니까 심지어 저희 6명인데. 5명이 보러 온 적도 있었어요. 클럽에. 관객이 5명? 네, 예, 예. 근데 그것도 뭐 저희 누나, 어머. 뭐 어디 친한 사장님, 예, 예. 아는 사람들만. 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업로드 돼서 막 뜨고 나서 이제 저희가 클럽 공연하는데 뭐 1분 만에 매진이 되는 거예요. 홍대 클럽에서. 예. 뭐 그랬어요. 근데 싱싱이 막 그렇게 막 인기가 이제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렇구나. 공중분해 됐습니다. 아이고 뭐. 그건 아쉽지만 어쨌든 예. 그게 엄청난 그 독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누구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야, 이거 기똥찬 게, 아유,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게 있는데 한번 보라고 이제 링크를 줘서 봤는데 이게 뭐야.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는 음악인데 너무 잘하는 거고 조회수도 이미 수백만이었고 맞아요. 지금은 뭐 수억까지 안 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뭐 한 1000만 정도? 예, 뭐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승태 씨를 만난 게 너무 반가웠고 진짜 제가 팬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지금 싱싱 밴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시고 또 아직도 그 거기 댓글에 보면 너무 웃겨요. 저 가운 제가 이제 하얀 가발 쓰고 있었거든요. 여자 가발. 예. 저 하얀 가발 쓴 사람 신승태 닮았다 이런 댓글. 야 이제 와서. 예. 어 약간 아니면 어떤 분은 제한테 와서 신승태 약간 씽씽이 그 사람 닮았다 이런 분도 있고 예, 예. 모르시고 약간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거기서 있지. 신승태 씨가 그 거의 백. 네 하얀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 가발 단발 가발하고. 흰색 단발. 뭐 이러는 거 그랬었어. 나는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일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 아니 저 뒤에 달달님께서 뒤에 장구가 심상치 않네요. 라이브 기대 중입니다 하셨는데 장구를 설치해 달라고 본인 네. 거는 아니죠? 아 여기 국악방송국 국악방송이니까 국악방송국. 당연히 우리 맨날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들었 밖에 내놨다 들여놨다 아, 그거 했는데 이거 처음 쓰게 됐어. 아 그랬구나. 국악인이 처음 오니까 이거 진짜 소리 나는 거죠? 나는 겁니다. 난 그런지도 몰랐어. 나는 겁니다. 아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국악방송이니까 사실은 너무 좋아요. 네. 민요를 제가 또 했고 근데 사실 민요가 막 반주에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그냥 장구 치면서 하는 게 제일 전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준비 바로 부를까요? 네네 뭘 해주실 건지 응? 아, 경기 민요예요? 이제 해야 될 게 오봉산 타령이라는 거 오봉산 타령 예.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오봉산 타령이라 약간 뭔가 가사는 슬프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매나리 약간 매나리 쪼가 들어가 있어서 좀 슬퍼요. 매나리가 뭐? 매나리가 빠라밤 띠리딘 여기 아, 강원도 네. 쪽인데 약간 예, 예. 산을 타듯이 따라단 띠리딘 매가 그 매산자 할 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게서 거기서 발전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매나리인데. 네. 아니, 어쨌든 매 예, 매산이라고 쓰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매나리. 예, 예 매나리 아니 매나리래 오봉산 오봉산. 북거리 장단에 약간 네. 짧습니다. 뭐 길진 않고 불러보겠습니다. 원래 민요 자체가 짧아요. 예, 예. 혼자 부르기 힘드니까 제가 짧게 부르겠습니다. 오봉산 꼭대기 에루와 돌배나무는 가지 가지 꺾어도 에루와 모양만 나누나 에여 허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오봉산 골짜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꽃 피고 새 울어 오봉산 경계가 졸시고 에여 허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세월이 가기는 에루와 흐르는 물 같고 사람이 늙기는 에루와 바람결 같구나 에여 허야 영산 홍록의 봄바람 이야 너무 좋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니 이게 좀 신기한 게 네, 이게 예. 노래를 하면서 이 타악기를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 그냥 따닥 따당 아니고 따라랑 따다당 이런 타, 거를 타악기 전공으로서 아, 그래, 좀 해봤습니다. 전공자니까 예. 가능한 건 같다. 따다당 이거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따다당 하면 노래도 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사면음 사연이 아니 기타 치면서 잘하시잖아요. 아니 기타는 모르겠어요. 그게 더 어렵죠. 아니, 아, 신기하네. 아, 저기 소리가 나는 거라는 게 너무. 반갑네. 아, 몽이님께서 신승태님 이음밤 통해 알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유쾌하신 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몽이님. 서도민요, 남도민요, 경기민요 판소리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세요, 몽이님. 그렇죠. 아, 요거는 판소리 같아. 이렇게. 예, 예. 말괄량이 도로시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국악은 어떤 곡인가요? 했는데 요거예요? 오봉산 타령? 아니 많은데요. 예. 정말 많은데 제가 이제 약간 이 부를 때 약간 뭔가 마음에 와닿아요. 약간 이게 왜 그럴까? 가사가 그런 것 오봉산이라는 가사인데 뭐 그냥 근데 이게 뭔가 이 멜로디가 약간 따라리리라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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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뭔가 네.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매나리를 좋아합니다. 오봉산이 제가. 어디 있어요? 오봉산은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근데 전국에 오봉산이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그래서 이 오봉산 타령이 자기네 오봉산이다. 아, 전부 다? 아, 우리 거야. 우리 이제 오봉산 우리 오봉산이에요. 봉우리 다섯 개 있는 데는 다 오봉산이라고. 오봉산이 그러면.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신승태 씨 오봉산. 아, 너무 멋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게요. 왜요? 예. 아니, 1부 마치고 2부에도 계속 끝났나요? 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계속 가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가 이제 음원으로 들을 노래가 사랑불인데 예. 이 노래는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건 제 이제 트로트로 제가 하면서 트로트를 시작하면서 네. 첫 번째 데뷔 음반입니다. 저의 예, 사랑불. 박성훈 작곡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많은 뭐 고장난 벽시계 유명한 뭐 예. 밧줄로 꽁꽁 뭐 이런 노래 네네. 만드시고 싫다 싫어 요거 작곡하시고 다 굉장히 큰 어른이신데 어른이시네. 트로트 이제 예. 제가 처음 트로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분을 찾아가서 노래를 배우고 곡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불이 굉장히 저의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약간 네. 올라왔어요. 지금 전국의 노래 교실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부르시고 완전 기름에 그냥 불에다 예. 기름을 부으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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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기름 부어주세요. 신승태의 사랑불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예, 2부에서 계속 같이 이어갑니다.
잔잔한 이내 가슴이네.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지핀 사람아 애시담 좀 외면할 걸 못 본 채 돌아설 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람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 불은 타고 있는데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지핀 사람아 애시담 좀 외면할 걸 못 본 채 돌아설 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람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 불은 타고 있는데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치고 힘겨운 하루 기대어 쉴 곳이 필요한 그대 내게 와요 어서 와요 괜찮아요 토닥토닥 잘했어요 쓰담쓰담 늘 당신이 오라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한글씨 한글씨 뒷잡을 불리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싱싱 사시랭이 소리 들었어요. 이건 그 시절 노래인가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음반 근데 그 너튜브에 이제 올라온 영상에는 예. 음반에 있는 노래는 없고요. 그렇죠. 예, 예.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맞아요. 예. 음반은 한 4곡 정도 저희가 미니로 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시랭이 소리가 셋이 다 같이 불렀어요. 이 노래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원곡은 사시랭이 소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약간 옛날 이렇게 투전놀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이제 부르는 노래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싱싱 멤버들과 함께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노래를 했던 분이 세 분이잖아요. 네. 세 분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분들은? 뭐 계속 활동을 밴드를 하고 있고 추다혜 씨도 뭐 추다혜 차지스라는 밴드로 같이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고. 아, 그분이 추다혜 씨구나. 네. 저희 추다혜 차지스 노래를 몇 자주 소개를 하는데 아. 그분이 제가 몰랐네. 맞아요. 추다혜 차지스라는 밴드로 활동하고 있고 또 희문이 예. 형도 이제 뭐 오방신과 이문 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방신과라는 아. 밴드도 하고 있고 뭐. 예, 예. 뭐 혹시나 혼자도 활동 많이 하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셋이서 각자 활동하다가 이제 예. 또 셋이 모여가지고 공연하고 뭐 이러고 싶은 생각 그런 건 없으세요 혹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밀걸 막 이런. 맞아.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제 뭐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다들 너무 다 자기를 하고 잘 되고 있어가지고 뭐 맞네요. 예, 예. 다 세 분 다 잘 돼서 참 다행이에요. 네, 잘 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영상 신승태 씨를 그 싱싱 밴드 그 영상에서만 보다가 네. 이제 실제로 TV에 나오고 뭐 말하고 그런 걸 네. 이제 처음 본 건 K본부의 트롯 전국체전. 아, 예, 예. 그게 이제 기획했던 권재영 PD가 우리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아 맞네요. 아주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막 뭐 조언 아닌 조언도 하고 어. 막 이렇게 모니터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어, 친하셨지. 예, 그러다가 신승태 씨를 보고 이 사람 내가 누구 뭐 근데 어디 그 사람인데 막 이래.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어. 있어요. 그때 거기서 4위? 예, 네, 4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4위가 됐. 아, 예, 국민 4위라고. 말이 좋아서 국민 4위지. 4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냥 그렇게 국민 4위입니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때 출연하셨던 분들이 어마어마했지만 그 중에 지금 제일 활동 순위와 상관없이 제일 열심히 활발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KBS에 계속 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예. 아, 말해도 되는 거죠? K본부라고 하는데. 예, 예. 이미 KBS에 한 걸 어떻게 맞아요. K본부에 네. 저만 지금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예. 예. 많은 K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뭐, 6시. 예, 고향 찾아가는 프로그램. 네. 리포터로도 남의 활동. 고향 말고 내 고향. 예, 예. 여섯 시에 고향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 다니면 전통 시장을 알리는 그런 코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음악도 너무 잘하고 그런 막 맛깔나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걸 너무 잘하니까 이런 표현이 뭐 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네. 참 쓰임새가 많으시잖아요. 아, 저는 근데 좋아요. 누가 참 저렴하게 저를 표현해줬는데 잡놈이라고. 어머. 그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광대잖아요, 그죠? 잡놈. 그 표현이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참 저거 잡놈이야 이랬는데. 어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요, 네.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네. 좋다, 잡놈 참 좋다. 어머 세상에. 네. 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잡놈. 아, 나 못하겠다. 아니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니 나쁜 말 아닌데 알면서도 예. 안 나오네. 아이고 참. 내가 끝나기 전에 한 번은 해야지. 해주세요. 자 잠을 우리 잠을 다 그 쫓아버리는 잡놈. 예. 여러분 아직 안 돼요. 주무시지 마세요. 이 밤 중에. 나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네. 네네. 저희 어머니
그 테이프를 제가 하나 네. 어렸을 때 네. 그걸 제가 이제 막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옛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네. 밑에다가 이렇게 휴지 같은 거를 구멍 막으면 거기 녹음이 되거든요. 네.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 녹음기를 누르고 제가 한 2학년 요때쯤인 것 같은데 녹음기를 누르고 노래를 막 엄청 불러댄 게 있어요. 아, 그 녹음을 하신 거 진짜 제가 목소리. 어렸을 네, 때 네. 아주 어렸을 때 막 산울림 노래 아니 벌써 이런 거 하고 조용필 씨의 비련 기도하는 막 이런 거 부르고 혼자 생쇼를 해놨어. 그 당시에 기도하는 하면은 관객분들이 와 하는 게 맞아요. 거의 가사였거든요. 맞아요. 그것까지 혼자 다 했더라고. 와까지. 기도하는 와 사랑의 손길 막 꼬맹이가 진짜 듣기 싫을 정도로 까져가지고 그렇게 불렀더라고. 근데 그 테이프가 창구 타령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 원래? 원래 테이프가? 원래 테이프가. 아. 엄마 창구 타령 테이프에다가 내가 그걸 해놓은 거야. 엄마가 이제 화를 내려고 하시다가 듣고 엄마가 듣기에도 이제 귀여운 거지. 아,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아직도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갖고 있어요. 그거 어디 가서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나? 그 제가 그 들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뭐 그런 거 쓸 수도 있어요. 예, 네, 네, 맞아. 그거를 저희 둘째 누난가가 뭐 저 크고 난 다음에 생일 선물 비슷한 걸로 줬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얘기를 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그 창구 타령에 대해서 제가 다 지워버린 제가 도대체 뭘 지운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구 타령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서울 구세에 예. 구세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서울 굿. 네. 굿을 할 때 이제 그 창부 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놀고 이런 신인데 네. 그 서울 구세에 노래가락 대표적인 이 경기 민요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이제 그 가락에다가 실을 얹어서 이제 소리꾼들이 부른 게 이제 통속 민요가 된 창부 타령인 거죠. 저희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리꾼들이 부르는 건 이제 시의 가사고 예. 워낙에 원래 창부 타령은 이제 굿할 때는 약간 신을 모시는 약간 그런 신들이 노는 그런 가사고.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제 나중에 시에다가 이제 그렇죠. 시죠. 시. 시. 네, 시를 이제 그 운율에 넣.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민요 중에 제일 가사 길고 예. 그 후렴구는 짧. 원래 민요라는 게 매기고 받고 하잖아요. 네. 예. 매기는 소리가 있고 예. 받아주고 계속해서 예. 뭐 한 마디 매기면은 같이 한 마디 받아주고 약간 이런 구절 그런 형식인데 요거는 네. 이제 창부타령이라는 건 약간 솔로로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길고 가사가 혼자 네. 부른 게 길고 후렴이 짧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네, 그게 창부타령입니다. 그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아니 노지는 못하겠네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런 것도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정말로 좋아서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구나. 마음입니다. 정말 민요는 정말로 그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창부타령을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원곡 창부타령이 아니고 제가 약간 이렇게 그 저기 편곡해 줬어요. 누가요? ORN이가. 아, RN 씨가. 네. 예, 예. ORN 씨가 이제 같이 예. 가 가지고 난 창부타령 이런 건데 약간 이게 패션쇼 음악에 조금 창부타령을 부르고 싶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 패션쇼 음악을 조금으로 조금 편곡해 달라.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좀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처럼 한번 해 보자. 한복 패션쇼였는데. 한복 패션쇼였는데 예. 나 그 매장만 지나가면 눈을 어디다 들지 뭐 그래 어우 막 이러면서 괜히 화장실 어디예요? 막 그 이러면서 패션쇼 너무 멋있잖아요. 예. 가수들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예. 막 리안나도 나오고 막 예. 레이디 가가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약간 그 클럽 음악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 ORN 씨 설명을 좀 우리가 같이 해 줍시다. 예. ORN 씨는 이제 원래는 바게슬로 저랑 같이 그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예.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살아? 교대사인데요. 제가 교대사인데 그건 작업실이 어디냐? 그 바로 저희 집 앞인 거예요. 네.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제가 그때 그 준결승 할 때 그 골목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이제 막 선곡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오하린 씨가 1절을 편곡해 준 거예요.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약간 재즈로? 이러면서 예. 원래 재즈하는 지금 재즈를 하고 있고 잘 요즘 못 만나지 오래됐는데 그 친하시잖아요. 네,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시고 그 저하고 뮤지컬 볼륨업에서 같이 아, 맞아요. 채은이 역할로 보러 갔었습니다. 같이 예, 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아, 반가운 이름이 나와서 예,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신승태 씨가 오하린 씨도 여기 한번 나오라 그러면 좋겠네요. 그 오늘 같이 나올 걸 그랬나? 아,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예, 다시. 그럽시다. 예. 그러면 신승태 씨가 신승태 씨만의 또 예, 매력으로 가득 채운 창부타령을 들려주시러 예, 라이브석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가 다 지워버린 저희 어머니 창부타령 테이프 오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몇몇이나 된단 말이냐. 님을 잃던 그날 밤은 어디가 아프고 쓰리드냐. 하! 배 지나간 바닷가에는 파도와 물결만 남을 뿐이고 기차 떠난 빈자리엔 검은 연기만 차고 당신이 떠나가신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는가. 장미와 꽃이 곱다고 해도 꺾고 보니 가시로다. 사랑이 좋다고 해도 남대고 보니 원수로구나. 얼씨구 저리시고 지화자자 좋네.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박수 치세요. 집에서도 치세요. 요거는 박수 쳐. 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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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짝짝이에요. 하나 짝 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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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피팅 잘한다. 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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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짝짝 맞아요. 자 으짝 으짝 계속 쳐요. 짜짜 좋아요. 여기 패션쇼 때 이제 걸어가는 워킹하는 그런 거.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인가 달빛이 사랑인가. 텅 빈 내 가슴에는 사랑만 가득히 쌓였구나. 사랑 사랑이라니 사랑이란 것이 그 무엇인가. 보일 듯이 아니 보이고 잡힐 듯 하다가 놓쳤으니 나 혼자만이 고민하는 게 그것이 사랑의 근본이냐. 얼씨구 저리시고 지화자자 좋네. 아니 나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 저리시고 지화자자 좋네. 이런 날 아니 놀면 언제 노나. 얼씨구 저리시구 저리시구 지화자자 좋네. 이런 날 아니 놀면 언제 노나. 이야,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상부타령 너무 좋죠. 예, 예 너무 예, 좋네요. 상부타령 좋습니다. 아니 아, 국악이 이렇게 좋아 세상에.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서쪽들님께서 30대의 목소리가 아닌 예. 130년 사신 고수의 목소리인데 하셨는데. 130년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지금 최장수 잡. 아, 감사합니다. 잡. 잡맨. 예. 예. 잡맨. 어, 괜찮다. 예. 스티븐 잡스도 그 잡맨 예. 아니었어요. 잡맨. 하마님께서 으짜으짜, 비오기님 으짜으짜으짜, 짝짝. 다들 으짜으짜 손으로 문자로 하셨죠? 따라. 맞죠. 제가 너무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깨운 거 아닌가? 아니요. 이분들 예. 아직 안 주무세요. 12시 되면 급격히 갑자기 졸리신 분들이라. 9804님 집에서도 박수치게 되네요. 국악방송국 지붕 멀쩡한가요? 창부타량 듣고 싶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3601님 이거 네. 직접 좀 읽어주세요. 신승태님 이음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가 신승태님이 TV에 나올 때마다 노래를 참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데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가워요. 오늘을 계기로 국악방송은 물론 이음밤에서도 자주 만나고 싶어요. 국악은 물론 트로트 잘하시는 신승택님 지금보다 더 승승장구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세준의 음악일기라고 매주 매일 하루 한 곡씩 이제
국악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하는 예. 차원에서 예, 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합시다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공부하고 예. 퀴즈도 내고 이런 예. 코너가 있는데 와 맘 같아서는 맨날 와가지고 그것만 좀 해주고 가면 좋겠다. 전문가가 직접. 아니 지금 전문가시죠. 그래도 꽤 하셨잖아요. 아니, 꽤 했는데 아직도 첫 번째 어제 냈던 문제 다시 내면 난 몰라. 아 진짜. 아 가만있어. 우리 저기 있잖아요. 그 웰컴 삼행시에 예, 이건 좀 부탁도 안 드려도 이렇게 막 보내주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예. 여쭤봤는데 이게 코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삼행시 코너가 있는 줄 그런 알았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예.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읽어드려야죠. 제가 예.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9073님이신데요. 네. 신. 신승태님 불명 녹화장에서 뵈었습니다. 승. 승승장구 하시고 있는 승태님. 태. 태극기 흔들며 반겨드립니다. 어우, 태극기요? 갑자기. 뭐, 국가대표니까. 네, 나라에 뭘 했나요? 네, 태극기. 예. 736 하나님. 신. 신이 내린 보이스 신승태. 승. 승태야, 트롯 전국체전부터 알아봤다. 태. 태사자 모두 보내줘도 신승태랑 못 바꿔. 아. 태사자 모두 보내준다는 게 그 태사자분들 말씀하시는 가수 옛날에 그분들이... 태사자 in the house 그분들인가? 그런 거 말씀하신 건가? 사자를 보내주진 않을까요? 네. 8459님 손님 오셨으니 삼행시 빠지면 섭하죠. 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시는 거군요. 예. 신. 신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신 승. 승태님 오늘 처음 봤는데 태. 태평양을 건너, 건너 대서양을 건너, 건너 전 세계를 뒤흔들 실력자시네. 오 감사합니다. 예. 오 너무 잘하셨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예. 건너 인도 여자 만날 거야. 맞아. 그거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9903님은 또 예, 신 신나는 밤 승 승태님과 쭌디와 이음님들 오늘 밤 이 신나게 태 태워봐요. 깔끔하다. 태자 요거 좋다. 9903님 신 신난다 신나 승 승질머리 응? 태 태우고 우리 이음밤에서 놀자. 아 그래요. 승질머리 나셨나봐요. 아니 그거 잘 태우자고 그냥. 네, 하마님 신 신선하다. 승. 승승장구하시는 태. 태양보다 더 빛나는 신승태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다들.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요. 그래 다 그래도 읽읍시다. 그래도 예, 예, 많이 예.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김인설님 신 어디죠? 예. 신나는 방송 이세준 음악이 좋은 밤 승 승태님 나오시는군요. 태 테리우스 신승태님 대환영합니다. 오 테리우스요? 마음이 좀 통했다. 테리우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두 분 뽑아야 돼요. 예. 테리우스 일단 가산점. 테리우스 일단 가산점. 그리고 이류기사님 신 신난다. 승 승승장구한다. 태 태클 걸지만 신승태는 성공한다. 오 감사합니다.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예, 예. 3033님이신데 신 예, 예. 신이 내린 목소리 승 승승장구로 이어지는 힘이 태 태백산맥까지 넘어가는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국악 트로트를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이거 못 뽑을 것 같아. 다 너무 좋은데 두 분만 뽑아주세요. 어떻게요? 아, 큰일 났네. 과감하게. 그러면은 아까 우리 테리우스라고 테리우스님 좋았고 약간 또 음악을 또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 건너 대서양을 건너 예. 전 세계를 뒤흔들라고 해주신 8459님 8459님하고 김인설님 두 분께 예, 예, 드릴 건데요. 김인설님은 우리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셨는데 덩덕쿵 그 계정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 그러게요. 무슨 일이야? 네. 보통 밤에 뭐 하세요? 스케줄 없을 때는? 밤에는 안 자고요. 친구들 만나서 친구네 집에서 약간 네. 넷플릭스 말하잖아. 보고 넷플릭스 OTT 땡. 예, yeah, OTT로 예. 약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해요. 친구도 없이 못 살아요.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뭐 마가 뜬다 그러죠. 잠시 조용한 거 그걸 못 견디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뭐 세계로 이상한 걸 하더라고 옛날에. 그때 계셨나 같이. 예, 예. 그 ORNC 작업실. 아니 여러 명 있잖아요. 예. 그다 갑자기 다 조용해진 순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뭐 귀신이 지나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럴 때 세계로를 외치면 네. 4차원의 세계로 날아간대. 근데 그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야 돼. 갑자기 막아 뜰 때 세계로 이렇게 간지 외쳐. 날아가요. 다 같이 세계로? 네, 4차원 세계로? 네. 실제로 간 사람 있어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처럼 재밌게 잘 노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면들이 되게 뭔가 아 저 친구가 되게 에너지가
많은 분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다지요. 사천의 세계로 가고 싶다. 그 본인이 원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네. 음악 세계도 좋고 사람 사는 세계도 좋고. 글쎄요, 저는 약간 화 없는 세계. 화가 없는 세계. 아, 예. 참. 저는 약간 화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화 잘 안 내고. 근데 옆 사람이 화내는 것도 저는 싫어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저 너무 싫어. 예, 네, 그래서 항상 화 안 내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그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분위기를 이렇게 좀. 평화주의자여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고. 근데 그분들 덕분에 진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없는 세계로 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화가 없는 세계로. 예. 뭐 이렇게 신나는 또 맑고 밝은 음악들 계속 해주면 사람들 화를 많이 풀게 하겠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 화는 또 흥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목소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신승태 씨 아쉽지만 여기서 끝났나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교대로? 예, 집으로 가야죠. 우리 애 학교가 그 근처라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그럴까요? 아, 그렇군요. 예, 언제 브런치라도 한번 하시죠. 이것도 지나가는 말. 밥은 또 지나가는 말. 아, 무대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불후의명곡에서 신승태 씨 무대를 가까이서 접하고서 더 많이 빠져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많은 분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올해 뭐 계획 같은 건 특별히 있으세요? 올해 계획은 일단 광고 찍기. 그리고 제가 4월 중순쯤에 이제 음원이 나옵니다. 또 새 음원이? 예, 다 됐네요. 다 됐어요. 지금 뮤직비디오 막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인공으로 좀 출연해가지고. 노래 제목 나왔어요? 타이틀곡? 아직 가제여가지고 그냥 제가 좀 또 썼거든요. 같이 이제 그 김지향 작사가님 있습니다. 지현 씨하고. 지향, 김지향. 김지향 씨하고. 예, 김지향 작사가님이랑 같이 썼는데 완전 발라드였거든요. 그냥 발라드. 저희 어릴 때 발라드 느낌. 약간 락 발라드 같기도 하면서 약간 요즘 발라드. 아니고? 네, 그냥 완전 발라드. 발라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그것도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뭐 미녀도 잘하고 트로트도 잘하고 발라드도 안 들어봤지만 너무 잘할 것 같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한번. 어디 잘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발라드 나무 한번 더 불러주세요. 그럴까요? 예. 이제 그럴 때는 발라드 가수로.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아주 뭐 난다긴다 하는 많은 잡맨들이 있는데 그중 최고의 잡맨 신승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잡맨 괜찮다. 마지막 곡으로 지아야. 네. 예. 예, 누구예요, 지아가? 아, 가라 그래서 짐을 다 쌌는데 다시 내려 더 있군요. 얘기만 하고 이게 가세요. 이제 그 AI가 작곡한 노래인데 이걸 어떻게 어떤 분이 그 심현섭 작곡가님이라고 있습니다. 국악 작곡하시는. 예.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를 한 그런 건데 한번 와서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찍었어요. AI 느낌으로 막 이렇게 무표정으로. 그 약간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러면, 지아야 강변 살자 하는. 그러면 작곡을 누구로 표기해요? 글쎄요. AI. AI라고 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신기하네. 나 이런 노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작사 작곡 다 AI인가 모르겠는데. 지아야. 예. 알겠습니다. 신승태 씨의 AI 작사 작곡. 네. 지아야. 잔잔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주문 꿈나라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시고요. 예. 우리 곧 또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건행. 비가 날아와 살짝 앉았지. 수줍은 날개짓 바람이 간지러웠어. 우습게 널 바라보았지. 분기대 나 그런 거 없었는데. 긴장한 내 모습 웃어. 지금 당황스러워. 지아야 강변 살자. 너와 나
함께 하자. 사람들이 우리 사이 오해할지라도 지하야 청산 가자. 우리 두 손을 잡고 새로 만들어 가는 길이 조금은 두렵지만 강변 살자. 너와 나 함께 가자. 사람들이 우리 사이 오해할지라도 지하야 청산 가자. 우리 두 손을 잡고 새로 만들어가는 길이 조금은 두렵지만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커다란 태풍을 만들듯 오늘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순간이기를 지아야.